최악의 맛 시간입니다. 사실 최악의 맛이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안 좋거나 급락하거나 이러면 개인투자분들께서 좀 불안하시니까 그쵸. 검색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유튜브를 봐도 급락한 종목이 조회수가 많거든요. 걱정되는 게잘 가면 사실 다리 뚝 뻗고 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안 가면 다 찾아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럼 이번에 최악의 맛은 또 어떤 걸까요? 이게 요즘에 이게 최악의 맛이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쵸. 막 빠지는데 진짜 엄청나게 빠져요. 맞아요. 제약바이오주가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는 못 잡고 있어서. 근데 네네. 조만간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또올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좀 있으면 암학기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으면 언제까지나 떨어지진 않죠. 네, 바닥을 잡는 시기가 오면 그때 또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인기 많겠다. 그렇죠. 네. 이게 SK 바이오팜이 떨어진 이유는 그 SK가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인데요. 매각 규모가 좀 컸어요. 1조 1,163억 규모입니다. 블록딜로 처분을 했는데 블록딜 처분하면 보통 주가 떨어져요, 그죠? 그렇죠. 대량 매도니까. 네네. 그리고 보통 블록딜은 할인 매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12% 정도였어요. 네네. 그래서 할인 매각한 정도는 일단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볼수 있는데 SK 바이오팜은 이제 뭐 할인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모를 처음 했을 때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워낙에 또 시장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공모 상장 이후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여기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모주가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신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종목 상담을 해봐도 공모된 지뭐 2일, 3일 정도 급등할 때 있잖아요. 그때 따라가서 물리시면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모주를 수익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IPO에 참여하셔서 적더라도 주식 받고 상장할 때 급등할 때 파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주수를 많이 못 받으니까 IPO 참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한두 주도 못 받는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부 삼아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IPO 종목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공모가가 4만 9천 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상장 당시에는 10만 원대까지 이제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블록딜의 여파를 조금 더 후차적으로 좀 강하게 받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곧 상장을 합니다. 전 이거 되게 좋게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성장성이 이제 좀 있다라고 보죠. 백신 개발 위탁 생산 업체인데 기사도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IPO. DGH 이슈도 있었고. 네. IPO 시장 자체가 또 뜨겁잖아요. 네네. 대어고. 대어입니다. 네, 대어죠, 대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몰린다면 아무래도 SK바이오팜의 투자 심리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시라면 어차피 매도하기는 좀 늦은 구간이라고 보니까 SK바이오 사이언스에 어느 정도의 돈이 몰리는지, 그래서 돈이 많이 몰리고 기사가 많이 나오면 SK바이오팜의 투자 심리도 같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를 한번 반등으로써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최악의 맛 어떤 종목으로 선정했는지 볼까요?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크루셜텍 카메라 관련된 카메라 업체죠. 관련된 종목이에요. 사실은 예전에는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파서 갖고 왔어요. 네. 저도 예전에 상장 폐지를 한번 맞아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상장 폐지 맞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다 주식으로 바꿔서 주수를 받아서 도배를 하면 된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위로된다 했는데 전자증권 돼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쵸. 사실 한편의 마음으로는 상장 폐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사실 갖고 왔는데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면서 관리 종목 및 상장 폐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근데 5년 적자면 상장 폐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 코스피는 아니에요. 코스피는 5년 적자해도 상관없는데 코스닥은 5년 적자면 관리 종목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그 실체 심사 들어가서 해소를 못하면 상장 폐지거든요. 요게 이제 한국 거래소 가면은 그런 상장 폐지 관련된 요건? 이슈들. 네, 그쵸. 맞습니다. 써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그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작아서 맞아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기업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쵸. 지문인식 기업으로도 굉장히 두각을 받았었고 카메라 관련된 이슈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중국과 이제 잘 나가다가 대부분 이제 상장 폐지하는 경우가 원가 경쟁력에서 밀려요. 그럼 빠르게 새로운 사업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못하게 되면은
대규모 적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대규모 적자와 함께 이제 상장 폐지 이슈가 불게 된 건데 이 기업이 지금은 200억 이하의 시총이지만 한때는 5천억 이상의 시총 기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컸던 기업이었는데요. 제가 좀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으로는 상장 폐지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게 4년 연속 적자 기업 중에 하나만 더 5년 되면은 코스닥 기준, 코스피는 아닙니다. 코스닥 기준에서 상장 폐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명심하시라는 부분에서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